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 해요. 이번 강의는요, 이전 강의에서 만들었던 이런 식의 대시보드 초안을 바탕으로 이렇게 보기좋은 형태로 꾸민 다음에 차트에 몇 가지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를 못 보고 오신 분은요, 우측 상단에 이전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만들기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썸 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하니까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썸 프로덕트 함수는 자동화에 굉장히 유리하지만 썸이프 함수의 대응으로 사용하면은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속도가 많이 느리다고 하시는 분은요, sum if 함수로 대체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조요법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참고하셔서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강의에 이어서 바로 진행하시러 괜찮으신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트의 색상과 슬라이서 그리고 버튼 색상이 바뀌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계부 입력에도 몇 개의 추가 데이터를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시보드 페이지로 오신 다음에 삽입이 오셔가지고요. 도형에서 이렇게 둥근 모서리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모서리의 테두리를 좀 네모나게 이렇게 당겨서 조절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으므로 그리고 윤곽선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는요, 약간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도형이 오셔가지고요, 이 틀의 제목을 만들어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둥근 모서리를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확대를 해서 위치를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도형 채우기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주시고요. 윤곽선은 없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형을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텍스트 편집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월별 입출금 현황으로 넣어 주시고요. 홈에 오신 다음에 도형의 텍스트의 위치를 이렇게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텍스트를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을요, 저희가 예전에 사용했던 나눔 스퀘어 라운드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의 여백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여백을 0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요, 도형 서식에 와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우측에 이렇게 네모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 클릭하신 다음에 이 여백을요 전부 0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이 도형의 크기를 줄여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이 틀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셀 넓이를 변경했을 때 이 넓이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요,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도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이 도형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개체 서식으로 와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 모양이 있는 도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속성이 오시면은 이렇게 변하지 않음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셀 넓이를 변경을 해도 도형의 넓이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준 틀을요, 키보드 시프트 키로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셔가지고 컨트롤 V로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한 개를 더 이렇게 옆에다가 추가해 줄게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크기를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상단에 리본을 숨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틀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틀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는 월별 상세 지출 현황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다가는 계좌별 상세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안에다가 각 연도별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저축 급액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네모난 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삽입이 오셔가지고요, 둥근 모서리에 도형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그리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복사하신 다음에 세 개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쉬프트 키로 이렇게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좀 넓혀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위치를 조절하신 다음에 도형 3개를 선택하셔가지고요. 도형 서식이 오시면은 맞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도형을 정렬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옆에다가 이 도형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도형의 채우기를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주셨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세 개를 똑같이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중간 맞춤, 그리고 이 두 개를 똑같이 도형 서식에서 중간 맞춤, 마찬가지로 마지막 것도 이렇게 중간 맞춤으로 정렬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 개를 선택해서 가운데 맞춤으로 맞춰 주시면은 이렇게 정렬이 한 번에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옆에다가 계좌별 상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테두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도형을 좀 네모나고 길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를 똑같이 복사해서 넣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도형은요, 이 테두리를 좀 더 네모나게 이렇게 바꿔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다가는 계좌별 잔액 현황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백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형 서식에 오신 다음에 도형의 이 여백을요, 마찬가지로 0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도형의 글꼴은 이전과 동일하게 나눔 스퀘어 라운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금 추가한 이 도형들을요,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해준 것처럼 이 도형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이 오셔가지고요, 이 우측에 네모난 버튼 클릭하셔가지고요, 속성에서 변하지 않음으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셀 넓이를 변경해도 도형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계좌별 잔액 현황 안에 계좌명과 잔액을 넣어줄 건데요, 여기에다가는 계좌명을 적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는 잔액을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셀 높이를 조절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셀 넓이를 이렇게 좀 바꿔줄게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환경 설정에 오셔가지고요. 이 계좌를요, 이렇게 다섯 개만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대시보드에서 이번에는 우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값만 붙여넣기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셀 높이를요, 이렇게 끌어서 좀 넓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맨 밑에다가 합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셀 높이를 똑같이 맞춰줄게요. 되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로 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테두리에 오신 다음에 위아래로는 이렇게 두꺼운 선을 넣어주시고요, 중간에다가는 얇은 선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이 잔액의 경우에는 홈에 오신 다음에 우측 정렬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 계좌명과 잔액 그리고 밑에 합계에다가는 컨트롤 1키로 배경색을 이렇게 회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B로 글꼴은 굵게 만들어 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셀 넓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차트의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 차트를요,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좀 끌어서 다시 이동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추가한 이 계좌명과 잔액은요, 마찬가지로 글꼴을 나눔 스퀘어 라운드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레귤러로 선택하면 되겠죠? 되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 안에 넣어줄 차트 자료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차트 자료 시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행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요, 3 넣으신 다음에 차트 데이터로
변경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대시보드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저희가 이전에 연도에 따라서 이 차트가 변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차트 옆에다가 이렇게 끌어와 주시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와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개발 도구에서 저희가 스핀 버튼을 추가해 줄 겁니다. 여기에서 스핀 단추를 이렇게 하나 넣어 줄게요. 자, 만약에 이 개발 도구가 안 보이시는 분의 경우에는요, 파일에 오신 다음에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오시면은 이렇게 개발 도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 도구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서 개발 도구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양식 컨트롤로 추가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스핀 버튼이 추가가 됐으면은 우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서식에 와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셀 연결을 선택해 줄 건데요, 연결된 셀은 이 차트 자료에 위에서 여기 B3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트 자료에 B3셀로 넣어주시고요, 최소값은 1900년도가 되겠죠. 그리고 최대값은 2100년도까지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을 B3셀에서 2018년도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스핀 버튼을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연도가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연도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2019년도 총 수입과 지출 그리고 저축에 따라 이 연도가 바뀌도록 텍스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텍스트의 연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차트 자료 시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등호 넣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B3셀을 선택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엔드 기호 넣어 주신 다음에 땅덤표 넣어 주시고요, 연 입력하시고요, 띄어쓰기 총 수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2018년 총 수입으로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수식을 복사해서 밑에다가는요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지출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저축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2018년도 총 수입의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이 B5셀부터 B16셀까지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썸함수로 여기에 합계를 이렇게 구해 줄게요. 그쵸? 마찬가지로 지출의 경우에는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지출이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썸함수로 합계를 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저축한 금액은 수입 빼기 지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입 빼기 지출로 수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8년도에 총 수입과 지출 저축액이 구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연도를 2019년도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밑에의 금액도 2019년도에 따라 수입과 지출 저축액이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의 경우에는 저희가 텍스트 박스로 이후에 불러오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키로 오셔가지고요,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오신 다음에 이 형식을요 이렇게 바꿔 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셀 서식이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연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월을 선택할 때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월에 따른 총 수입과 지출, 저축 금액과 이 계좌별 잔액 상세가 바뀔 수 있도록 텍스트와 금액에 대한 지출 데이터를 넣어줄 건데요, 다시 차트 자료 시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등호 넣어주시고요, 피벗 테이블에 이렇게 월을 선택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엔드 기호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총 수입으로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총 지출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 저축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밑에다가는 이렇게 5월 계좌별 잔액 상세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선택한 월의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이 수입 클릭과 지출 클릭의 각 합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월 총 수입, 그러니까 선택된 월의 수입의 합계는요 썸함수를 통해서 여기에 수입 클릭의 합계를 이렇게 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지출 클릭의 합계를 구해주신 다음에 이 두 개를 빼주시면은 저축한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셀 서식을요 이렇게
보기 좋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월별로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고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렇게 변화량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전년 대비 변화량이 전월 대비 변화량보다 더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년 대비 변화량으로 수식을 만들어 줄 건데요. 만약에 전월 대비 변화량으로 입력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에서 수식을 바꿔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 자료시트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위에다가 전년도에 해당하는 데이터 세트를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연도에서 1을 뺀 값으로 전년도의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복사해서 여기에다가는 전년도 수입과 전년도 지출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수식에서 이 연도값 지금 보시면은 EP3셀이 들어있는 값만 바꿔주면은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이 연도의 셀 참조값을요 B3에서 D3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출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수식을 복사해서 옆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요. 셀 참조를 B3에서 D3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채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도를 바꿀 때마다 그 전년도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구한 값은 전년도에 해당하는 전체 수입과 지출을 구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저희가 선택한 월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구하고 싶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if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if 함수를 추가해 줄 건데요. if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피벗 테이블을 선택한 이 값이 이 선택한 월의 값과 동일하면은 이 값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0이 나오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피벗 테이블에 출력된 값의 경우에는 이렇게 F4키로 셀 고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지출의 경우에도 이렇게 if 함수를 통해서 선택된 피벗 테이블의 값이 이 월과 동일할 때에는 지출 값을 출력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0이 나오도록 표시해 주시고 M5셀의 경우에는 F4키로 셀 고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 체크를 하시면은 저희가 선택한 5월 달에 해당하는 2018년도의 수입 과 지출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월을 3월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시트로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3월에 해당하는 수입과 그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밑에다가 전년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년도의 3월 총 수입은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이 위에 전년도 수입에 합계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출의 경우에도 이렇게 썸수를 통해서 지출 합계를 구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축액은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이번 달 수입 빼기 전년도 수입을 통해서 변화량을 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월 대비 변화량은요 저희가 연결된 이미지를 통해서 불러올 거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좀 특별하게 바꿔줄 거예요. 컨트롤 1키로 사용자 지정 서식에 오신 다음에 이 형식을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바꿔주겠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 서식은요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 서식을 적어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바로 확인 눌러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금액이 증가할 때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출의 경우에는 이 전년 대비 지출이 증가한 게 좋은 게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출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1키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이 지출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증가했을 때에는 파란색이 아니라 빨강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감소했을 때에는 이렇게 빨강에서 파랑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서 바꿔주시면은 전년 대비 수입이 얼마 증가했고 전년 대비 지출이 얼마 증가해서 총 저축 금액이 얼마만큼 증가했다라고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계좌별 상세를 볼 건데요. 이렇게 저희가 월을 선택할 때마다 몇 월 계좌별 상세인지 나오게 되고요. 이 우측에 보시면은 기준일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월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기준일이 19년도 3월 31일, 그리고 만약에 2월달로 바꾸면은 2월달의 마지막 날인 2월 28일로 이렇게 날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날짜를 추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차트 자유시트로 다시 이동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선택한 이 연도와 선택한 월에 해당하는 이 월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구해줄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데이트를 적어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연도는 저희가 선택한 연도가 되겠죠. 그래서 연도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월의 경우에는 이 우측에 선택 월의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월의 합계를 이렇게 구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택 월의 합계의 더하기 1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1을 넣어서 입력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선택한 월은요, 2019년도 3월달이에요. 근데 이 월에다가 저희가 1을 더해서 그 다음 월에 1일이 구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1을 빼볼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선택한 월의 마지막 날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9년도에 2월달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이어와 먼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하기 1을 통해서 그 다음 날의 1일을 구해줍니다. 그러면은 2019년도 3월 1일이 구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을 빼주면은 저희가 선택한 월의 마지막 날이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지막 날을 구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 서식을 바꿔줄 건데요. 컨트롤 1키로 오신 다음에 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형식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쌍따옴표 넣어주시고요. 기준일 땡땡 쌍따옴표 yy 년 그리고 m 월 마지막으로 D1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월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짜가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대시보드에서 월을 2월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차트 자료의 마지막 날짜가 2월 28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데이터 준비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대시보드에서 차트를 꾸밀 일만 남았습니다. 대시보드를 이동하신 다음에 삽입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도형 서식에 오신 다음에 채우기는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 윤곽선도 없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선택을 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로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도형만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로 수식 입력줄로 오신 다음에 등호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차트 자료로 오셔가지고요. 총 수입, 2019년도 총 수입이 적힌 셀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셀 안에 있는 텍스트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연도를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연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이렇게 끌어서 이동해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홈에 오셔가지고요. 이 도형 텍스트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글꼴은 나눔 스퀘어 라운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크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 정렬로 바꿔줄게요. 마찬가지로 위아래는 가운데 맞춤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를 볼 수 있죠.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연결된 값을 차트 자료에서 여기에 B38셀에 되겠죠? 이 지출 값을 불러오신 다음에 똑같이 홈에서 글꼴은 흰색으로 그리고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총 저축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값을 불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글꼴은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글꼴은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불러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제 금액을 불러오면 되겠죠. 똑같이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값을요. 수입에 대한 금액을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똑같이 글꼴을요.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글꼴은 좀 크게 해줄게요. 금액은 좀 크게 잘 보이도록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이 세 개도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하셨으면은요,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저축 금액을 강조해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렇게 쉬프트키를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을 흰색에서 글 색상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보기 쉽게 강조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각 월에 따른 총 수입과 지출, 총 저축 금액을 표시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를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차트 자료 시트에서 여기를 불러오면 되겠죠. 여기 총 수입을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총 지출도 이렇게 불러와 줄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 저축을 이렇게 불러와 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Shift 키로 여러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한 번에 글꼴을 바꿔줄게요. 나눔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그리고 글꼴 색상을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글꼴 크기는 이렇게 좀 작게 바꿔줄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금액을 불러오면 되겠죠? 똑같이 이 금액을 이렇게 하나씩 불러오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똑같이 쉬프트 키로 여러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글꼴은 나눔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그리고 약간 크게 바꿔주시고요. 글꼴 색상은 검은색으로 유지를 할까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잘 보이도록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위치를 좀 잘 보이게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변화량을 표시해 줄 건데요.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텍스트 박스의 경우에는 이 숫자에 따라서 색상 변화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량의 경우에는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연결된 이미지로 불러와 줄 거예요. 그래서 차차를 시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보기에 오셔가지고요. 눈금선을 이렇게 숨겨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대시보드로 이동하셔가지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오시면은 이렇게 연결된 그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시면은 저희가 복사한 셀 내용이 그대로 이미지로 불러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다시 차트 자료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글꼴을 좀 더 보기 좋게 나눔 스퀘어로 똑같이 바꿔줄게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좀 조절해 줄게요. 그쵸?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복사해서 연결된 이미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 줄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 주시고요. 세 번째도 똑같이 복사해서 연결된 이미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 주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크기는 똑같이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연도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월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각 연도별 수입과 월별 수입과 지출이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마지막으로 계좌별 잔액 상세를 바꿔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형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오셔가지고요. 등호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차트 자료에서 이 계좌별 잔액 상세가 나오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쵸? 그리고 홈에 오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글꼴 색상은 흰색으로, 그리고 글꼴은 나눔스퀘어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옆에다가는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이 기준일이 표시되도록 만들어줄 건데요. 이 텍스트 박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차트 자료에 기준일이 나오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홈에 오신 다음에 글꼴은 흰색으로, 그리고 나눔스퀘어 라운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글꼴 크기를 좀 작게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도형에서 정렬을 이렇게 우측으로, 아, 좌측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이 여백이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우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이 오셔가지고요, 도형 서식에서 이 여백을 왼쪽에다가 한 0.15 정도를 이렇게
0.1 정도 주면 되겠네요. 0.1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좌별로 4월달 말일에 해당하는 이 계좌별 잔액을 구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sum if s 함수를 사용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합계를 구할 범위는 가계부 입력에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HR을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 계좌명이 저희가 선택한 이 계좌와 일치하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계부 입력의 날짜 값이 저희가 기준일로 잡은 이 날짜보다 이전일 경우에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호를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같거나 작은 날짜의 합계를 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가계부 입력에서 이 구분 값이 1일 경우에 합계를 구해 줄 겁니다. 여기에서 1인 경우는 증가하는 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증가한 경우의 합계를 일단 구해 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으로는 이 똑같은 수식을 복사해서 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조건으로는 이 가계부 입력의 구분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의 값을 빼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계부 입력에서 지금 보시면은 증감에 따라서 1일 경우에는 이 잔액이 증가한 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이 잔액이 감소하는 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sum if 함수를 통해서 금액이 증가한 것 빼기 감소한 것을 통해서 잔액의 합계를 구해줄 겁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셀을 자동 채우기 해줄게요. 뭔가 잘 안 구해진 것 같죠? 지금 보시면은 이 날짜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 B46셀의 경우에는 셀 고정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F4키로 셀 고정해 주시고요. 다시 자동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말일에 해당하는 계좌별 잔액 상세가 구해졌고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F1키로 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셀 서식을 이렇게 바꿔 주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합계를 이렇게 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게 바꿔 주신 다음에 다시 볼까요? 이렇게 연도를 바꾸고요. 그리고 월을 선택할 때마다 저희가 선택한 월에 해당하는 계좌별 잔액 상세 그리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완성 파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형과 이미지를 추가해서 좀 더 이쁘게 만들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올해 초에 약속했던 대시보드 만들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는 5개 강의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4개 강의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후에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세련되고 멋진 대시보드 만들기 강의를 준비해서 추가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